그 다음에 당귀는 변비에 아주 좋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되고 대장의 윤장기능이 약하면 변비가 생길 수 있는데요. 당귀를 잘 드시면 변비 해결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윤장작용에 좋다라고 하는데요. 당귀는 윤장을 잘 식혀주어서 대장의 연동운동을 도와주는 요약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은 변비로 많은 고생을 합니다. 이때는 하수를 같이 쓰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마자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변비를 해결하는데 당귀, 하수, 마자인, 일명 제천전이라는 그러한 약선차가 되겠습니다. 당귀는 종기를 예방하기도 합니다. 당귀가 고름을 삭히는 배농작용이 좋은데요. 이때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거나 골마 터진 부위가 잘 아물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당귀를 쓰시면 고름 종기를 한방에서는 옹저창양이라고 하는데요. 당귀를 적자갸, 금은화, 그 다음에 숙지황과 같이 사용하시면 훨씬 배농작용이 좋고요. 여기에 황기를 가감하셔도 빨리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습니다. 당귀의 잔뿌리는 어혈을 제거한다. 어혈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허리가 삐끗하고 손목이 삐끗할 때가 있죠? 이때 당귀와 적자갸, 향부자 이런 약재를 같이 쓰시면 빨리 통증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당귀는 혈액을 보충하기도 하지만 찌꺼기 혈액, 어혈을 제거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하기도 하고 억제하기도 하고 깨끗하게 혈관을 청소하는 당귀.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당귀입니다. 당귀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